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이해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저마다 아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보수 진영의 분열과 괴멸을 가져올 것이고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혼란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갖고 문제를 부각시키는 행위 자체를 반대합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또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인신공격하는 데 선봉장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은 세상의 그 모습을 완연히 그리고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들 모양입니다. 청와대도 침묵합니다. 선거관리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방조합니다. 그들 가운데 최단위 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가짜 국회의원들로 보입니다. 사전선거에만 손을 댔다는 가정하에서도 1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는데 당일 투표까지 조작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당일 투표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것도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의혹과 의심은 모두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디지털 검증, 포렌식 검증만으로 얼마든지 사실 여부가 밝혀질 수 있지만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장비, 투표지 자체에 대한 진위 검증 등 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지금까지 여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진실규명에 일체 협조해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각했던 전국의 지방법원의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군의 자유시민들과 함께 4.15 총선 이후에 일관되게 선거 정직성과 선거 무결성과 관련해서 추구한 것은 딱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4.15 총선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가져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4.15 총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권력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권력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권력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주의를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독재를 선택하는 것이고 전체주의 손 아래에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마치 강 건너 불같이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가 지식인이든 전문가든 시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에 비견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성원과 갈채가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이 모든 불의와 사악함과 또 정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항의하고 수정하고 수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그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당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시비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실용적인 이득, 뭐 우리 정치적 집단에 도움이 되니, 우리 정치적 집단에 도움이 되지 않니, 그런 아주 저급한 하위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